네, 안녕하세요. 가드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슈퍼커버를 타고 울릉도 여기저기를 한번 돌아다니는 총정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 첨부항이라는 곳인데 첨부 해중 전망대가 있어서 그냥 달려오다가 보이길래 와봤습니다. 입장료 4,000원이고 안에 들어가면 뭐 밑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하길래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승아. 예승이는 쉽대. 예승이다. 아, 여기 밑으로는 이제 물속이라는 말인 것 같네요. 뚫린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닷속이랑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엄청 맑습니다. 완전 에메랄드 색깔 느낌이고 좀 더 올라가면 나리 분지라고 울릉도에서 평평한 땅이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리 분지. 이게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파른데 한번 올라가 보자. 한번 여기 전망대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죠. 와, 힘들다. 저 밑에까지는 굳이 안 내려가 봐도 될 것 같고 여기 전망대에서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래 폭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풍혈이라고 하는 천년 에어컨 이 바로 있네요. 매표소 바로 앞에. 오, 시원하네. 안에 시원하긴 합니다. 시원하긴 한데 좁아가지고 일단 폭포 한번 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 봉래폭포가 1년 내내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뿔릉도 남쪽 지방에 식수를 공급하는 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기 보인다. 물이 진짜 많이 쏟아지긴 하네요. 이게 3단으로 된 폭포라고 하는데 1단, 2단, 3단 이렇게인가? 올라오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 그래도 딱 땀 흘려서 올라왔는데 시원한 물줄기 보니까 상쾌하긴 합니다.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돌 아닌 것 같은데 속이 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 아니에요. 돌이 비었네 속이. 네. 동굴이라서 시원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시원해진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갔어. 안녕하세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니요. 예. 그 유튜버 쩌양님이 오셨던 것 같네요. 여기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네. 예, 예. 잠깐.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야, 이런 그냥 돌 옆에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사람의 힘으로 못할 건 없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출렁다리까지 왔고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 좋다. 근데 여기 진짜 좋다. 하나 둘 셋. 같이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하세요. 네. 네. 아주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이거. 아니,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제까지 걸어갔던 길 중에 뭔가 제일 멋진 풍경이 될 것 같은. 사장님, 위로 가면 뭐 있어요? 여기로 가면 대풍만 그래서 여기 네. 넘어가면 경치가 좋아요. 아, 쭉 갈 수 있어요, 여기로? 네. 너무 멀리는 못 가고 네. 갔다 되돌아와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태하항이라는 그 곳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모노레일 타는 것도 있고 여기 뭐 걸어서 올라가서 다리가 이렇게 쫙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 대풍감이라고 하는 봉우리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저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올라가. 와, 속 뻥 뚫린다 여기. 아, 진짜 멋지네. 또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쭉 달려오다가 무슨 샛길로 들어오니까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바로 앞에 여기서 이렇게 스노클링 하기 딱 좋은 데가 있네요. 여기 크다 이거 엄청. 와, 여기 카페가 되게 산 위에 있어 가지고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안에 카페 내부가 작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찍혔나? 여기는 울릉천국 아트센터라는 곳인데요. 가수 이장희 씨가 여기 지었습니다, 이거 건물을. 저기는 이장희 씨 집인 것 같고 옛날에 막 통기타 치고 막 이런 80년대 이럴 때 유명하셨던 가수죠. 그건 너 따라다단 따라다 바로 너 뚜르르르 이거 부르신. 앞에 있고. 이렇게 안에가 공연장인 것 같은데 공연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저게
2019년 겁니다. 이장이 그 가수, 예, 뭔가 전시라던가 이런 거 잠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저기 뒤에 보이는 배에 오토바이를 싣고 여기 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입니다. 울릉도 여행 소감은 일단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어요. 다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해수욕하기 엄청 좋습니다. 뭐 옷이나 이런데 모래가 들어갈 일이 없고 해안선 도로 이렇게 달리는 그 자체로만으로 뭔가 진짜 힐링이 됩니다.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서 그 섬 전체를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저 혼자 와서 뭐 한 적어도 한 다여섯 끼는 혼자 밖에서 먹었는데 단 한 번도 뭐 안 된다거나 뭐 혼자는 안 돼요, 뭐 밥 안 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 카드 결제도 다 됐고 뭐 음식들도 다 맛있었습니다. 울릉도 음식들도 관광지다 보니까 물가가 좀 높은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엄청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뭐 엄청 비싸고 바가지 쓰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건 없었고 저는 혼자 와서 혼자 먹는 음식들만 시켜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3박 4일간의 폭염 무더위를 뚫고 슈퍼커버와 함께한 울릉도 여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가드박이었습니다. 들어갑시다.